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네. 인상적이었거나 기억나는 대목 혹시 뭐 있으세요? 경탄의 능력은 곧 감사라고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일단 저는 간음도 하지 않았고요.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네, 욕망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10계명에 혹시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계명 있나요? 거짓말 그러니까. 오늘 나옵니다. 오늘 나옵니다. 우리 오늘 배워요. 오늘 나와요? 딱 걸렸어, 지금. 딱 걸렸어.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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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희 씨가 거짓말했어요. 욕망이 없대요. 네. 욕망이 없다고. 저는 늘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욕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인데. 살려주세요. 네. 욕망이 없는 사람은 없죠. 네. 욕망에 삼켜진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은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게 문제일 뿐이죠. 아, 욕망이 점점 커갈수록 행복이 클 것처럼 보이지만은 욕망이 커질수록 행복은 줄어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 왜 그러냐면 욕망은 언제나 결핍이기 때문에 욕망이 커졌다고 하는 건 내가 느낀 결핍이 커졌다는 얘기고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 없는 거죠. 만족이 없기 때문에 행복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은 욕망을 없애는 게 아니라 욕망을 적절하게 유지해 가는 것. 욕망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욕망은 생의 활기이기 때문에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농담으로 하는 그런 얘기. 조금 있습니다. 욕망. 오늘 수업 출애굽기 24강 10계명 네 번째.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두 계명이 남았습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네. 출애굽기 20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 말은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게 상당히 사회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일 겁니다. 거짓 증거는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죠? 법정? 법정에서 일어나는 것이겠죠. 그렇죠. 옛날에 지금과 같은 뭐 삼심제가 없을 때는 고대 세계에서는 성문 앞이 법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문 앞에 앉아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몇 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글쎄요, 공의시하고 나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누가 옳은지 판단해 주세요. 이게 이제 법정의 구실을 하기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배심원단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A와 B라고 하는 사람이 갈등이 생깁니다. A와 B가 뭐 우리니까 가와 나라고 합시다. 네. 가와 나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이제 여기 이제 갈등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해결돼야 하죠. 근데 이 갈등은 대개 뭐냐면 이해관계 때문에 생깁니다. 그렇죠? 이로우냐 해로우냐 이해관계 때문에 생깁니다. 근데 사람은 언제나 이익에 담백해지지 않으면 세상을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하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자기 이익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객관적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내 이익을 내려놓는 연습. 근데 우리 사회는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목도 못 찾아 먹어. 너 바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나를 사로잡기 시작할 때 언제나 타자들은 내 몫을 가로채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익에 담백하다고 한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익에 전혀 무관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몫을 먼저 챙기려는 마음을 일단 유보하겠다. 이런 사람이 생기면 평화가 생겨요. 네. 이익에 담백한 사람이 생기면 평화가 생깁니다. 형제 자매들끼리도 똑같죠. 이만큼의 유산의 몫이 있는데 이걸 누가 얼마큼 가져갈 것인가를 두고 첨예하게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나는 뭐 제일 못된 부분 내가 가져도 괜찮아요 하고 얘기하면 여기 이제 약간의 도덕성 같은 것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왜냐하면 이익의 동기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당사자만의 문제 가지고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곳에서 법이라고 하는 게 해결을 해줘야 돼요. 가나 다 뭐 이런 사람들의 이해가 걸린 문제에서는 이들 사이의 수평적 평면 속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서로 갈등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 높은 층 위에 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법이 공평하게 이제 나타나야 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 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법률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공의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적인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들입니까?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봐야 합니다. 유력한 사람이라고 봐줘도 안 되고 무력한 사람이라고 봐줘도 안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공이에요. 미시팟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네. 법관이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하는 것. 공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약한 사람들이 일어서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약자들을 좀 배려해. 정의로 나타난단 말이죠. 이 두 가지 함께 있었는데 기본은 공이에요. 이게 서야 네. 합니다. 근데 법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흔히 동원하는 게 뭐냐면은 증인. 네. 증인을 세웁니다. 네. 그쵸. 내 억울한 건 이 사람이 알아요. 내가 내 말이 바로 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입증해 줄 겁니다. 그 법정에 와가지고 증인들이 선서합니다. 네. 참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럼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증인의 증언을 따라서 판단을 하기도 하겠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증인이 힘 있는 사람에게 매수당한 경우. 아. 나에게 유리한 증언을 좀 해줘. 네. 거짓말을 하는 경우. 법이 객관적으로 올바로 판단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은 억울해지죠. 대개 법을 굳게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힘 있는 사람들이 법을 굳게 만들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될 때는 증인이 세우지 않아도 되지만 양측의 증언이 모순되거나 충돌할 때 증인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증언이 참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증언이 네. 참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때문에 법정은 증인들에게 참된 사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에 입각해서 말할 때 증언은 참되지만 네. 이해관계를 반영할 때는 참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 증인들이 거짓 증거를 하게 된 경우에 거짓 증거를 한 경우에 법정이 진실을 드러내기가 매우 어렵게 되죠. 네. 네. 이 경우에. 네. 그러면 법정에 가도 진실은 드러나지 않아. 이걸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회가 어떨까요? 불신사회. 아... 불신사회죠. 네. 결국은 법은 이 문제를 해결 못 해줄 거야. 그럼 뭘 해야 돼요? 내가 해결할 거야. 아... 그죠? 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좀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거짓 증언의 아주 압도적인 사례가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얘기 여러분 네. 잘 모르시나요? 아,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네. 이스라엘. 네. 아,
하나님이 씨를 뿌렸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비옥하면 그런 이름을 지켰어요. 그런데 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은요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행복할 것 같은데 네. 풍요롭기 때문에 전쟁 땅입니다. 아, 그렇겠네요. 차지하고 싶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역설이기도 한데요. 이 이스라엘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포도원을 가꾸며 조상 대대로 아름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 옆에 아합 왕의 별장이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별궁이죠. 일종의. 네. 근데 아합 왕이 거기 와서 지낼 때 이스라엘에 와서 지낼 때 보면 포도밭이 쫙 있는데 아 좋아요. 아 저게 내 땅이면 참 좋겠다. 그래서 아합이 어느 날 나봇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말이야 여기 그대의 포도밭을 보니까 참 좋은데 내가 이걸 사고 싶어. 그래서 내 정원을 만들고 싶어. 그러니 나한테 좀 팔래는 거예요. 값을 잘 쳐줄게. 근데 나봇은 얘기합니다. 이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인데 내가 이것을 임금님께 넘겨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처럼 보일 겁니다.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화병이 났어요. 아. 그래서 음식도 먹지 않고 들어 누운 거예요. 그러자 이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이 왜 그러세요? 이방 여인이거든요. 왜 그러세요? 하고 묻자 자처지종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그 포도원을 좀 갖고 싶은데 안 주네. 하나님을 내가 모독하는 거래 그걸 갖는 것은. 그러자 이세벨이 얘기합니다. 아, 당신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이런 문제도 해결 못해? 내가 해줄게요. 그러고 편지를 하나 씁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고 왕의 직인을 찍어가지고 보냅니다. 뭘 하라고 하냐면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히려는 거예요. 오? 높은 자리에 예. 앉히래. 그러고 나서 건달패들 몇 명을 보내가지고 모함을 하게 하는 겁니다. 아. 어떻게 모함하게 하냐면 이 나봇이 하나님과 아합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해요. 아유. 그리고 구체적 지침도 있습니다. 왈패들을 시켜서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흥분할 테니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 나봇은 이세벨의 음모대로 죽습니다. 아유. 그렇게. 그리고 이세벨이 얘기한다. 이제 걸림돌이 제거됐으니 가서 차지하세요. 그래서 차지해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그것 때문에 예언자 엘리야가 등장해가지고 내 피가 여기 흐르게 될 거다. 그 가정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주 우리 공부할 때 얘기했던 거 작은 불화의 씨앗이 전쟁까지 가는 거 네. 기억나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거짓 증언을 동원하고 했던 그 일이 결국 뭐냐면 그 왕조, 오므리 왕조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일로 번져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거짓 증언의 대표적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신약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것도 똑같죠. 예수님이 가야바의 법정과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원가대 얘기를 다 하잖아요. 어? 왕제 이외에 다른 왕제도 있다고 합니다. 신성 모독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왕을 참칭합니다.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결국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없는 일도 만들어내죠. 이게 거짓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가장 뛰어난 자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던 사람들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뭐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입니다. 죄성에 몰려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언제라도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을 적극적으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될까요? 참된 말을 하라. 네. 참된 말을 하라. 그러니까 참된 말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갈라놓는 말 말고 이어주는 말을 하고 죽이는 말을 말고 살리는 말 하고 무너뜨리는 말 말고 세우는 말을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우리 시대가 너무 슬퍼요. 왜냐하면 진영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아, 맞아요. 갈등이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그 갈등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함부로 재단해 버리고 맙니다. 찌질을 붙여요.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처럼 만듭니다. 남을 규정짓는 일이 죄예요. 네. 소통을 거부하는 건 말이죠. 그래서 뭐냐,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어요. 이런 거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런 거를 의도적 합리화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우리 사회가 바로 이 거짓의 폐해가 너무 강한 사회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네. 그렇죠? 네. 여러분, 동물들도 몇 가지의 의사소통하는 언어들이 있다고 그러죠. 네. 뭐 어떤 동물은 한 21가지의 몸짓 언어, 소리 언어 같은 게 있다고 하고 동물들도 그거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하는 거죠. 네. 그러나 인간의 어휘를 어떻게 따라오겠어요? 그렇죠. 인간은 언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선물은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첫 사람들에게, 여러분 저는 늘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요, 인류의 첫 사람이 만든 문장, 첫 번째 문장은 사랑 고백입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라,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세 번역 가지고 인용을 했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 고백입니까? 인류가 만들어낸 최초의 문장이 사랑 고백이에요. 그 언어는 지금 막 갈비뼈로부터 태어난 이브와 아담 사이를 이어주는 말입니까? 갈라놓는 말입니까? 이어주는. 이 인간이 왜 이런 소리를 해고 돌아서요? 아니죠. 사랑의 언어예요. 네. 언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언어가 바뀝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 왜 그 따먹었어? 당신이 내게 주어 살라온 여자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언어는 뭐예요? 갈라놓는 언어. 네. 그렇죠? 권력으로 변한 말입니다. 남을 탓하는 말입니다. 죄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네. 우리의 언어 속에 죄가 있지 않을 때는 언어는 서로를 이어줍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가 끼어들게 되면 갈라놓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여러분, 바첼라프 하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체코의 첫 번째 대통령이었는데요. 민주화 이후에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말들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 그것을 말하는 상황,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이유 등을 반영한다. 그게 말이 그런 거죠. 네. 말하는 사람, 말하는 상황, 말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어떤 순간에 희망을 방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살인광선을 내뿜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어떤 말이 이어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갈라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같은 말이 한 시점에서는 평화의 주춧돌이었다가 다음 순간에는 그 음절 하나하나마다 기관총 소리가 울려 퍼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사용하고 있는 말이 진실한 말인지를 늘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잠언 공부할 때도 얘기했는데요. 채찍에 맞은 자국은 피부에 남지만 혀에 맞은 자국은 골수에 남는 법입니다. 네. 이거 참 무서워요. 어떤 사람이 했던 말이 내 가슴속에 오랫동안 흔적을 남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말이 얼마나 타락하기 쉬운 말인지를 알기 때문에 많은 영성가들은 인간의 말이 참되기 위해서는 침묵이 함께 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말을 즐기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비록 경탄할 만한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내부는 비어있다. 무엇보다도 침묵을 사랑하라. 침묵은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열매를 너희들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의 말이 변해야 세상이 새로워집니다. 네. 오늘 정말 너무나 심각한 대립이 넘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말은 좀 적게 하고 침묵 속에 두고 내 말이 갈라놓는 말인지 생각하면서 이어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몹시 그리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열 번째 계명 얘기할 텐데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내는 게 어떤 거죠? 갖고 싶은 네, 욕망. 소유. 네.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빼앗고 싶은 빼앗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갖고 싶은 마음인데 그 앞에 부사가 하나 붙어야 돼. 몹시 갖고 싶은 탐내는 거는 이게 몹시 가지고 싶은 욕심을 내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탐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뭔가를 갖고 싶다는 욕망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욕망이 나를 사로잡은 상태예요. 이게 탐내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뭔가를 애집한다고 얘기할 때 여기 이제 물병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내가 이걸 딱 붙잡고 있다. 내가 붙잡았어. 근데 여러분 이걸 놓지 못하면 내가 잡은 줄 알지만 얘가 날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 네. 자유가 없잖아요. 네. 탐심이 그러합니다. 탐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몹시 뭔가를 가지고 싶어서 부자유해진 상태가 탐내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기냐면 이웃들이 소유한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뭐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욕망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욕망의 주체로서의 나, 서브젝트가 있습니다. 욕망의 대상이 있어요. 오브젝트입니다. 욕망은 이렇게 발생하는 것 같죠. 내가 뭔가를 갖고 싶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욕망은 뭐냐면 여기에 매개자거든요. 메디에이터라고 하는데 내 욕망을 매개하는 존재가 있어요. 내 친구 보니까 오, 차 바꿨네. 나하고 수입도 비슷한데 저렇게 큰 차? 우와. 그때부터 뭐예요? 내가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은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언제나. 매개자가 있어요. 매개자.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없을 때만 해도 내가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아서 네. 결핍 된 게 그렇게 비참하게 느껴지지 예, 않아서. 예. 근데 매개자가 생기는 순간 내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이게 인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내는 문제는 외적인 행위보다 내적인 동기 이거를 우리가 잘 살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계명은 우리가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구체화하고 있어요. 이웃의 집. 맞아요. 네. 이웃의 아내. 네. 남종. 여종. 손안아기. 아기. 등 이웃의 소유는 소유. 어떤 것이든 탐내지 못한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기한 대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이건 뭐냐면 나에게 부자유를 낳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탐욕에 대한 가장 강렬한 해독제가 뭐냐면 뭐 계속하는 얘기입니다만 탐심에 대한 해독제는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아, 해독제. 해독제 이게. 그래서 여러분 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럼 감사할 것도 없는데 뭘 감사를 해요. 그런 생각 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있다는 사실도 놀랍고 여러분 시편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 놀라움을 얘기합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 놀랍고 내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사의 마음에서 나오는 자족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인생의 태도가 뭐냐면 내가 무엇으로 주께 보답할까? 내 인생이 이렇게 참 내가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놀라워요. 이때 나오는 나의 인생의 태도가 뭐냐? 내가 무엇으로 주께 보답할까? 보답. 여러분 이게 신자들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얻어낼 수 있을까? 이걸 묻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으로 주께 보답할까?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건 언제 이게 가능하냐면 탐욕의 노예로부터 내가 벗어날 때. 그래야 내가 부자유한 존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죄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게 다른 거 아니죠? 죄. 돌아가신 신학자인 안병무 선생님은 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적인 거죠. 네.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사유화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눈을 썼지만 사실 8팔이죠. 네. 여덟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공은. 근데 이건 뭐야? 산은 이 벼화자 옆에 이게 있거든요. 네. 움켜진 거예요, 내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공적인 것을 내 것으로, 여럿이 나누어야 하는 것을 내 것으로 삼고 싶어 하는 게 죄다. 아. 그렇죠? 네. 모든 죄는 그렇게 이제 발생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Tragedy of the Commons 라고 얘기하는데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기나 물이나 삼림과 같은 공유자원이나 소유권이 없는 공유지, 이건 소유에 제한이 없어요. 내가 숨을 내가 나온 시보다 더 많이 쉬어야지 들으신다고 누가 뭐라고 하네요. 그죠? 네. 공짜예요. 네. 공기라고 하는 거. 또 물도 뭐 시내에 흐르는 물 내가 마신다고 누가 돈 내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봉이 김선달이 몰라도 대동강물 팔고 네. 요즘 다 물 팔고 그러는데 아, 봉이 김선달이 정말 많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소비에 제한이 없을 때 사람들이 과다 소비를 해서 그죠? 고갈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유 자원 같은 것들을 지나친 욕심으로 아, 많이 활용함으로 황폐해져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세상을 나쁘게 만드는 것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그 배경이 되는 말은 이런 거입니다. 뭐 어디 이제 영국인가에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마을이 비옥한 초지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자기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근데 그 마을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공유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각 집에서 기르는 양들을 정원 시내 집에서 5마리, 나온시도 5마리 이렇게 해놓으면 네.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었는데 어느 약삭빠른 농부가 이득을 더 보기 위해서 어느 날 보니까 8마리를 풀어놓은 거예요. 아, 이거 참 선 넘네 이거. 그래서 보자 나온시가 어? 나만 바보야? 아. 그래서 슬그머니 10마리를 풀어놨어. 와. 그래서 정원씨가 보고 이런 난 12마리, 예. 15마리.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공유지가 황폐하게 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이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주 우리 공부할 때 도둑질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거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죠? 네, 미래 세대의 것을 우리가 네. 앞당겨 사용하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얘기를 했던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은 욕망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공의신은 욕망이 없다고 그랬다고 오늘 좀 다 개시되기도 했지만은 욕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과도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과도한 것. 이 과도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파괴적일 뿐만 아니라 부자유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도 황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과도한 건 언제나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에는 과도함을 권장합니다. 우리 사회가 허영의 전시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난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매스컴과 그쵸, 광고가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게 너무 커져서 제가 그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그 탐욕에 대한 해독자가 감사와 자족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삶을 나타내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선망과 원망입니다. 아, 네. 선망은 뭐죠? 오, 나도 저렇게 좀 누려봤으면 참 좋겠다. 정말 부러워. 너무 부러워. 이거 건강한 감정인가요? 선망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누리질 못합니다. 근데 선망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부정적 감정인데 도저히 여기에 당도할 수가 없어요. 이 네. 소비 수준을. 네. 그럼 그다음부터 하는 일이 뭐냐면 원망. 아. 아버지가 가난해서 시대가 잘못돼가지고 제도가 그러하고 뭐 그쵸? 내 팔자가 이만큼밖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원망한단 말이에요.
이 둘 다 건강한 감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특징 짓는 말 가운데 하나가 선망과 원망인데, 이게 빚어지고 있는 까닭은 뭐냐면 탐욕을 권하는 문화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도해요. 그러니까 선망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가 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식하지 못해요. 내가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다는 게 기적인 줄도 모르고 굶지 않고 오늘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고마운지를 잊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비참하다고 얘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6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느니라. 과도한 건 이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탐심에 사로잡히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료 인간들이나 하나님을 목적 그 자체로,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기보다는 수단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내 탐심, 탐욕을 채우기 위해 공의식을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삶입니다. 그래서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의 독립이라고 생각해요. 네.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건 뭐냐? 정신의 독립군이 되는 데 있어요. 네. 내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로부터 내가 거리를 두고 그것이 내 고삐를 쥐고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삐를 탐욕에게 넘겨주면 안 됩니다. 네.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행복의 조건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숨어가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뭐냐?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삶에 집중을 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부재한 것, 없는 것을 헤아려고 하면서 난 비참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이미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감사일기를 쓰라고 얘기하는 까닭도 그런 데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뭐 계속 정훈 씨 얘기가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6장 6절이거든요. 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는 말이죠. 그 반대되는 이야기는 뭘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잔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나 그렇게 살고 싶은데요. 탐심 좀 내려놓고 자족적으로 살고 싶은데요. 다들 내 옆으로 스쳐서 그냥 앞으로 팍 달려가고 있는데 나 혼자 여기 머물러 있으면 뒤처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불안하죠. 그렇죠. 네. 불안하잖아요. 네. 불안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나하고 뜻이 같은 사람들이 있구나. 아 있었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청주에 다녀왔는데요. 청주에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시내에 있던 교회인데요. 20년 전에 청주에서 제일 후미진 곳으로 가서 교회를 거기에 세웠어요. 접근하기도 좋지 않은 데입니다. 네.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교회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교회 건물이 아름답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교회의 꿈과 이것이 아름다우니까 교인들이 이주를 했어요. 거기로. 와. 집을 짓고 함께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다 걸어서 마실 다닐 수 있고 그냥 밥 먹으러 오세요. 그럼 가. 이렇게 밥 먹고 오늘은 산에 가볼까요? 그러니까 청주 시내나 다른 곳에서 일터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으니까 뭐냐면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그 교회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그 감동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 공동체가 있어야 돼,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도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 어떤 얘기입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세상,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세상이잖아요. 네. 로마의 논리는 결국 뭡니까? 힘의 논리입니다. 네. 힘을 가지고 정의를 세우고 정의를 통해 평화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세계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강자의 편익입니다. 소크라테스와 대화했던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이 정의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자의 편익이래. 강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정의래. 그러니까 이것을 강자는 뭘 통해서? 힘을 통해서. 그렇죠? 이게 로마식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뭐냐면 이견을 제시하면 안 됩니다. 로마에 대해서 반대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화는 전혀 다른 방식이죠. 그리스도의 평화는 네. 힘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을 통해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네. 평화로 이어집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약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거는 약자를 이용하는 거지만 네. 약자를 배려하는 거죠. 기본 원리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삶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이런 로마가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심어주셨고 그 꿈을 조금씩 조금씩 확산해가는 것이 선교였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탐욕이 제도화된 이 세상에 살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이끌려가기 쉽지만은 저 삶은 진짜 행복일 수 없어. 그래서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들,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아, 내가 외롭기도 하지만 저기 공희 씨가 있지, 저기 성원 씨가 있지. 연대의 손을 잡고 그래 우리 고달프기도 하지만 이게 재밌네. 이렇게 사는 게 이 세상을 만들기 시작해야 돼. 네. 이게 바로 뭐냐면 로마 제국에 맞서 있는 하나님 나라였단 말이죠. 그 나라는 백향목들처럼 우뚝한 나무들이 서 있는 나라가 아니라 겨자풀처럼 보잘것없지만 서로 바람이 불면 어깨를 곁고 바람을 이겨내게 해주고 지친 새가 날아오면 잠시 머물다가 품이 되어주고 이게 사랑의 나라잖아요. 탐욕의 해독제는 이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공동체가 있어야 돼. 네. 함께 선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 속에서 영원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하는 것이죠. 일상이 얼마나 신비한가.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내 삶이 건강해질 때는 언제냐면 우린 지금 뭘 하든지 비용 지불해야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은 돈을 받아야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때는 언제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봉사하면서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일을 기쁘게 행할 때 내가 보람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매개로 하지 않는 관계가 다층이 될수록 많아질수록 내 삶은 건강해진다. 네.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기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돌봐주고 곁에 다가서고 그렇죠.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눠주고 이런 일들이 내 삶의 주변에 점점 늘어나게 될 때 우리는 탐욕의 일방적 지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러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올바르게 실천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점점 자라나길 바라고 네. 네. 아, 외로워하지 말아요. 네. 왜냐하면 세상 도처에 아름다운 꿈을 품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나 홀로가 아닙니다. 제가 종종 하는 얘기인데 반딧불 하나는 외롭지만 반딧불이들이 함께 모여 깜빡거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미약하지만 그 불빛을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세상은 변화되리라 확신합니다.
십계명을 우리의 길로 삼아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길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십계명대로 사는 게 정말 쉽지 않겠지만 늘 감사함으로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회개도 하게 되고 감사하면 막 밀려오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네. 맞아요. 아, 함께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아, 너무 든든한 공동체예요. 네. 이 성산 땅.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그 한 마리의 빛을 내는 반딧불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비슷한 마음. 저도 이 수업 시간 내용도 너무 알차고 좋지만 같은 길을 가는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패널로 있고 맞아요. 하니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시는 거예요, 지금? 아, 왜 울어? 아, 진짜. 아,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우리 함께 또 좋은 공동체로. 그러니까. 네, 감사하면서 또 한 주 또 살아보시죠. 아, 너무 좋습니다. 아유, 누나.